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다나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조출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제목은 나를 따르려거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그 13절부터 27절까지 의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앞에서는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북단에 있습니다.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헐몬산 기슭에 만들어진 도시로서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이름과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섞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곳은 그바 신당이 있고 바 숭배가 극심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행정 명칭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주민들은 부르기를 헐몬 바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도시 이름을 헐몬 바알, 발이 있는 헐몬 산지역이다 이런 뜻인데요. 그곳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가?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이러한 물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들은 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침례유한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직전에 침례유한에 목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헤롯 가족이 전부 다 침례유한을 두려워합니다. 헤롯 안디바라는 헤롯 빌립의 형제가 있는데 그 침례 요원에게 많은 지적을 받고 또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매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은 그 이복 동생의 처를 헤로디아를 조치하는 방법으로 아내로 삼고 그렇게 가정을 이룰 때에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할 때 침례 요원이 강력하게 경고했거든요.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을 때에 그 헤로디아의 딸의 어떤 춤을 통해서 침례유안의 목이 떨어진 것을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활동하고 역사하는 바가 자기가 두려워했던 침례유안과 비슷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볼때 혹시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침례유안의 영이 들어가서 저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근데그헤롯 안디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침례유한에 영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4장 이전에 마지막 심판날 이전에 엘리아가 다시 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혹시 심판전에 오시는 엘리아의 심령으로 오신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지만은 만약에 예수께서 엘리야라면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서 매일 눈물로 기도하던 눈물의 선자 예레미아가 아닌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가난한 자들, 없이 사는 자들, 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대한 태도를 보니까 예레미아 선자와 비슷한 어떤 그런. 것을 보이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 에레메아의 영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은 이름은 알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물론 사람들로서는 다 그러한 대답을 할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도 아니었고 주님이 가시는 길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주님의 생각과 맞은 거죠.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칭찬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보기 있도다하지만 이것은 네가 사람의 뜻으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 너의 경험으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감동으로 네가 고백한 것이다 하지만 너의 고백은 온전치 않고 왜냐하면 입술의 고백과 그 마음의 중심이 잘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들은 말하지 말라라고 금하신 장면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때로부터 근데 이때로부터라는 것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그때로부터입니다 이 복음서를 살펴보면 이 마태복음만 보더라도 이전에는 전부 다 예수께서 그 앞에만 봐도 13절에도 예수께서 예수께서 17절에도 예수께서 그 앞장에도 그 뒷장에도 계속 예수께서 예수께서 하는데 이 21절에서만 마태가 이렇게 강력하게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직분을 강력하게 드러냅니다이 9절에서만 앞뒤로는 그냥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면서 마태가 예수 그리스의 그 전환점이 되는 이 시기에 그가 그리스도로서 무엇인가 하신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공개하고 선포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난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제 3일에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공생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열두 제자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며 헌신하고 있었고, 또그 외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치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따라다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메시아의 길, 그리스도의 길과 제자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예수,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길이 주님이 가고자 하는 메시아의 길과 맞지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고백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예수가 침례유한처럼 그러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에레미야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자신들의 생각을 고백했지만은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길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때로부터 이 시점부터는 내가 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가르치기를 나는 고난받고 죽는다 이것이 나의 길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이 바로 고난과 죽음의 길이다. 이것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이 주님의 고백은 제자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뛰어나고 많은 이적과 능력을 베풀어 행하시고 많은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인가 능력으로 아니면 강력한 무력으로 어떤 카리스마로 지금의 상황을 많이 뒤엎을 수 있다. 그런 메시아다 이렇게 보고 예수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곧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로서 완전한 그 뜻을 이루셨을 때에 왕 위에 앉게 되면은 우리 형제를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앉아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을 드린 사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공생일를 함께했던 제자들도 예수의 가시는 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그와 함께하면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혜택을 보고. 유익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의 고백은 옳았지만은 그 고백이 자기의 믿음과는 안 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 고백은 혈육으로 네가 고백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으로 너의 속 속에 있는 어떤 경험과 지식과는 무관한 고백이다라고 선을 그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영혼의 그리스도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 순수한 고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생각을, 이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와 다르다고 너무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던 적이 많이 있고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했던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 반다했는데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공회. 정식 명칭은 산해드린 공회라고 알려져 있고 구성원은 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그를 제외하고는 70명으로 되어 있죠. 그것은 모세가 광야, 광야의 생활 중에서 장로들을 70명을 택해서 70명의 장로를 세운 데서 유래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 공회 산해드린 공회가 좀 구체적으로 시작된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대가 멸망하고 유대의 귀족들과 많은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생활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황폐화되고 어떤 소망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사의 고레스 왕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재건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준 것이니까 내가 칙령으로 명을 내려서 너희들을 보낸다. 가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많은 기도하고 서로 회의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해나갈 것인가 하는 이 가졌던 그 귀족들의 회의가. 사내들린 공회에 어떤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규족회가 원로회, 장로들을 포함한 원로회로 그리고 또찌나서는이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사내들린 공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굉장히 막강하죠. 어느 누구도 로마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영원하다라는 주장을 했을 정도이죠. 로마는 그 당시에 많은 강대국들이 통치하던 통치방법과는 다르게 통치했습니다. 바벨론, 바사,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통치하는 것과 다르게 정복한 나라의 자치제도를 좀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 나라의 자치권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유대 자치권을 허용해줬는데 바로 사내들인 공회에 그 권위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물론 100%는 아니고 어느 정도 제한을 준 것이죠 이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의, 유대인의 생활 중에 율법으로 통제하고 그것을 율법에 의해서 심판하고 하는 것들을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다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71명이 계속 다 모여서 하기는 급박한 일은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무처리에 소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이 산해된 공회의 분과회의라고 있습니다 작게는 10명 많게는 20명 정도로 구성된 분과회의가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있죠 이들은 완전히 대제장의 수족입니다 대제장이 하는 대로 그대로 동의해서 그냥 막 집행하는데 예수를 심판하고 예수를 채용할 때도 이 분과회의가 작용된 것입니다 안나스 가야바 이들의 그 권력에 의해서 소수의 인원이 그냥 밀어붙여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서 결국은 죽게 만든 그러한 원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나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쳤다 했는데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는 뒷말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길과 다른 길로 가시는가? 얼마든지 이러한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존경을 받으며 권위를 가지고 유대를 다시 회복하며 통치할 수 있는데 왜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는다 하는가? 우리가 주위에 있어서 충분히 그것을 막을 수 있고 주님의 죽음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은 모든 제자들의 심정을 고백한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추중자들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말입니다 굉장한 그 사랑과 충성심에서 예수에게 드린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냉정하게 쳐냅니다 너는 어째서 사람의 일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느냐. 이거는 사단적이 사단적인 일이다.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은 사단 마귀가 하는 행동이다. 너는 사단이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이거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외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며 이루시는 그러한 길이십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가르침조차도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만을 너희들에게 그대로 증거한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명령만이 영생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는 그러한 제자들의 외침에 주님은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자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자기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도 믿지 못하겠거든. 나의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이것이 어떻게 내 스스로 하는 일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임을 너희들이 보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뜻에 따라서 한 치도 어긋나지 않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셨던 것인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하던 그 시점에도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 직분에 따라 가는 길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고 이때로부터 그리스도의 일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길에는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3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나를 따르고자 하는데,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려는 그 욕심이 확 드러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높은 위치에 앉으려는 그런 욕심이 제자들에게 가득합니다. 어떤 자는 그연복계에서 돈을 훔쳐서 자기의 욕심을 찾는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른 유다죠. 그러나 다른 제자들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쪽에서 자기의 욕심이 막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각각 자기가 찔 십자가 있는데 고난인데 그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게 되는 자는 살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찾아온 장면이 떠오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계명이 있으니 곧 십계명이 있으니 그것을 지키면 영생을 얻으리라 저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철저히 지키였나이다 그러나 그가 지킨 계명의 참모습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그 참모습이 다른 것이죠 완전히 외식입니다. 겉으로의 고백은 옳았으나 그 속마음은 다른 것처럼 이의 행동은 옳은 것 같으나 그 속은 완전히 썩어 있죠. 주님께서 계속 바리샌들을 지적하기를 회칠한 부담이니다 겉으로는 깨끗하나 그 안에는 썩은 송장의 냄새가 가득하도다.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라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거든요. 그 청년은 주님의 말씀에 등을 보이고 뒤돌아섰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지만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영생이란 것은 주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입술의 고백만을 뜻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 믿음의 정의를 내려주시기를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따르는 것이다.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되는가?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오는 십자가를 너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져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처음에 예수를 믿고 순전하고 우리의 정나라한 모습을 주님께 고백했을 때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었어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님의 눈으로 볼수 있는 시각이 열렸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습관화되고 다람쥐가 세바퀴돌 듯이 계속 열심히 움직이나, 그 자리에 서 있는 주님의 열심을 가진 것 같으나, 자기의 열심이 포장되어 있는 것 뿐, 주님을 따르지 않는, 주님을 빈다는 고백만 공허하게 외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새롭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예수를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첫사랑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개혁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을지라도 많은 것이 처음보다 바뀌어 있을지라도 주님께 대한 순수한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과연 성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원하는 주님의 원하는 그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는데 과연 내가 주님을 따른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너는 왜 십자가를 지지 않느냐? 너는 십자가를 지지 않느냐라고 그것을 지적할 수 있는 담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우리 주님의 눈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네가 지금 이렇게 고백할지라도 이 고백은 너의 믿음의 너 자신의 고백이 아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친다 할지라도 그 주여라고 외치는 고백이. 너 마음의 중심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 또는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개혁 성도 여러분, 나를 따르려거든 이 말씀이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때로부터 주께서 말씀하기를 지금 이 시간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조출 것이니라. 24절에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서 지워지면은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내가 주장하는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의 길로 가야 되는데, 내가 판단하는 예수의 길, 내가 믿고 있는 예수의 길, 내가 올때 생각하는 예수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다 옳은 줄 알았는데, 다 주님께로부터 빗나가고 있습니다. 다 빗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일 남짓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큰 믿음이고 소망이지만은 부활 전에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애통해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과연 동참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고 철저한 자복과 회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제가 주님의 이 세상에서 우편 좌편에 앉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은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는, 따르라는 그 말씀에 근거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는 아직도 욕심이 자리 잡고 있고, 꿈틀대고 있고, 무엇인가 이 상황 속에서도 내 자리를 찾고, 찾기를 원하고, 내가 권위를 갖기로 원하고, 나의 몫을 챙기기를 원하고 있던 제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때로부터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 개혁의 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구절을 읽고 잠깐 묵상하고 끝내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18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죠.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영광을 위한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길이 없이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고난을 비켜가기를 원하고 이 고난이 왔을 때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게 했냐고 의식적이든 무시적이든 하나님께 불평을 토연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영광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 고난이 너희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 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연단 받아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개혁 성도 여러분 너무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함께 제 심령과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는 찔림이 되기를 원하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다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나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고난 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기뻐하며 즐거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